네, 오늘 오 시장의 갑작스런 사퇴 소식을 접한 부산 시민들은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부산 시민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하다는 의견과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서 벌어진 무책임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성범죄라는 불명예스러운 이유로 중도 사퇴를 선언한 오거돈 부산시장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스스로 물러나는 건 옳지만 부산 시민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높은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은 그렇게 물러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게 생각을 하지만 부산 시민으로서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3전 4기 도전 끝에 부산 시민 절반 이상의 마음을 얻었지만 정작 본인의 책무를 잊은 오 시장의 모습에 시민들은 참담해했습니다. 시장 선거도 어렵게 돼서 굉장히 성실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를 접해서 놀랐습니다. 그건 명예를 걸 정도로 그런 게. 일부 시민들은 선거가 끝난 뒤 뒤늦게 사퇴한 것을 두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타냈습니다. 근데요, 이게 선거전에 일어났었잖아요. 선거 때는 그냥 감춰놓고 있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너무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한 것 같고 반성이 자체가 없다는 거죠. 오 시장을 포함해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른 성범죄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에 대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평상시에 한 행동이나 인격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속에 이제 본심이라고 되는 한 행동하고 너무 좀 차이가 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당장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광역자치단체 수장이 물러난 것에 대해 불안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 관광협회에 좀 일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부산시하고 어떤 협조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에서 수장이 지금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어떤 구체적인 방법 빨리 나와야 될 이 시점에 지금. 사퇴 기자회견 이후 오 시장의 SNS에도 누리꾼들이 찾아와 14년에 걸친 노력을 단 5분 만에 날려버린 오 시장이 어리석다는 등 대부분 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